선수 자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3주 전에 한다는 걸 제가 듣고서 계속 저희가 미뤄져가지고 살짝 고치긴 했지만 좀 버전이 좀 오래된 거라는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2학년 담임 박재입니다. 개학 첫 주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를 뽑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외투를 입어야 하나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서늘해진 초가을 아침입니다. 선수 자랑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반 누구를 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이 친구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바로 알 수도 있겠지만 누군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 선수는 참 꿈이 많습니다. 그 선수에게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충고나 의견을 받아들이고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남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생각하기 바쁠 텐데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 바로 도천입니다. 제 게으름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2학기 들어서 도천이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학기 때를 돌아봤을 때 도천이 하면 떠오르는 점은 공무원 아니면 이런 현실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처음 도천이에게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서슴 없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왜냐고 물어봤을 때 일찍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있고 주변에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자신의 꿈을 생각해보고 목표를 설정하는 모습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더 살아온 어른으로 도천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도천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현실을 깨달아서 뭘 해야겠다기보다는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도천이에게 꿈이 있다는 점만 칭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천이는 항상 미소 짓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원격 수업으로 처음 도천이를 보게 됐을 때 가졌던 도천이에 대한 이미지는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수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화면에 사라져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렇지 않게 물들어 갔다 왔다는 말에 아, 저는, 아, 이 아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에서 가장 걱정되고 신경 쓰였던 선수가 도천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직접 만났던 도천이의 모습은 그런 걱정을 싹 날려버릴 정도의 밝고 천진난만함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든 교실 앞에서 도천이와 눈이 마주치면 도천이는 항상 싱긋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에 저도 항상 왜 웃냐고 물어보면서 뭐라고 하지만 그 미소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활력소 같은 100만불짜리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도천이는 츤데레의 정석입니다. 친구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천이는 반 친구들을 걱정하고 이해해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도천이와 이야기해보면 몸이 크는 만큼 마음이 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 아닌 척 하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친구들을 걱정해주는 모습에서 참 멋진 사람이라고, 멋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계속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천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천아, 코치님이 너 언제 너 때리고 욕한 적 있니? 얘기하다 무슨 제스처만 하면 마치 때리지 말라는 포즈를 취해서 남들이 보면 내가 너 때리는 줄 오해할 수도 있어. 난 앞으로도 너에게 욕하지 않고 때리지 않을 거니까 겁먹지 말고 잘 지내보자. 감사합니다.